안녕하세요. 논리 채인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기출은 한 번쯤 다 풀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풀었을까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알고 풀었을까요? 거기에 저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었다면 그냥 읽어보고 정답 맞았네, 틀렸네, 확인하는 거. 틀렸으면 해설지 보는 거. 이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거는 기출문제를 안푼 것보다도 못합니다.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유는요. 자, 어떻게 기출의 비문학 지문이 쓰여지고, 인문 지문은 어떻게 구성되고, 과학 지문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식의 글쓰기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이런 글쓰기 구조 속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지문의 핵심을 가지고 선택지는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새로운 지문이 나와도 풀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저는 많은 선생님들과 다르게 기출을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출 강의를 들었을 때 분명히 비문학이라면 딱두 가지로 배웠을 겁니다. 하나하나의 뜻풀이를 자세히 하거나 또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풀려고 배경 지식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두 강의가 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비문학에서는 모든 문장들을 선택지로 핵심으로 정답으로 고르지 않아요. 이글 전체 글의 구조상 진짜 말하고 싶은 거, 핵심적인 거, 비교한 다음에 그들의 비교의 공통과 차이의 범주상에 있는 것들을 묻고자 하는 거고, 이 글이 문제가 있고 원인 있고 해결책이 있다면 그들의 관계를 묻고 싶은 거지, 모든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 문장도 읽지 않은 것이 되는 거고, 동시에 이게 초등학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 각각의 한글적인 뜻풀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 이 문장과 핵심 문장, 이 핵심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 선택지를 만들고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야 하는 거지, 초등학교 수업도 아닌데 일일이 문장 뜻풀이를 하고 해설지를 읽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배워서 그걸 풀려고 한다면 엄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능날 당황하는 거죠. N수생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줬고 뜻풀이하고 배경 지식을 습득을 했지만 수능날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수능 강의한 지 25년이 넘었고요. 메가에서 강의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제가 수능 문제를 다 봤지만 어떤 사설 모의고사, 어떤 EBS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다면 일부 두세 문장이 유사한 것뿐, 그걸로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유사한 그 문장은 정답이나 문제에 출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뜻풀이 공부를 한다면 내가 스스로 구조적으로 읽어가야 될 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능 날 바로 80분이라는 시간 앞에서 스스로 내가 읽어야 하는 힘이 약해지고 사라지면서 독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수능 지문은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길이가 짧아지는 대신 구조가 깊게 들어가면서 문제나 선택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지문을 읽거나 하나하나 문장 뜻풀이에 집착하거나 배경 지식으로 본다면 잡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고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철학책을 9권 쓴 작가입니다.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어떻게 작가들은 글을 쓰는지 그 논리, 글 쓰는 논리로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을 보면 한 단락에서 나머지 문장의 핵심은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첫 문장의 범주에서 이걸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힘. 첫 단락을 보면 나머지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을 할수 있고 핵심을 잡으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힘.
이거를 저는 글쓰기 논리 작가의 입장에서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이 빠르게 글읽기에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강의인지를 설명했어요. 논리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수능날 어떤 글이든 정확하고 빠르게 쉽게 문제 풀수 있는 힘을 주는 강의다. 지식을 주거나 문장 뜻풀이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주로 이 강의는 19년에서 2004년, 24년까지 중에 수능 평가어만 골라 모은 거예요. 왜 이것만 골라 모았나요? 그나마 글이 가장 논리적인 게 수능과 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집중을 하고 난이도는 상, 중, 하로 제가 나눠놨고요. 주로 강의를 100% 작년엔 거의 다 했지만 조금 못한다면 주로 하를 넘어가고 상, 중 중심으로 간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상, 중을 하나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논리로 풀다 보면 의외로 논리라는 걸로 쉽게 풀수 있다는 걸 여러분을 익힐 수 있고 어려운 거 풀다 보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먼저 풀기를 합니다. 보통 가나형 지문이 15분, 나머지 지문들은 10분 정도를 주고 먼저 풀게 하고 제가 바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풀고 그다음에 강의를 보기 전에 완벽하게 혼자 분석을 해 보세요. 아, 지문은 이런 게 다시 읽고 핵심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러 번 읽어 보니 아,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겠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분석해 본 다음에 강의를 본 상태에서 야, 최인호는 왜저 문장에 저 단어에 집중했지? 제 수업의 본질은 뜻풀이가 아니라 아, 이 단어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고 아, 이게 나왔다는 건 다음에 이게 나올 수 있고 이들의 관계가 시험 문제 출제될 것이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문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장을 작가, 글쓴 입장에서 리드해 나가면서 빠르게 핵심이 뭔지를 캐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자기 거를 비교하면서 난요 부분을 캐치 못했는데 쌤은 저것 때문에 저렇게 하네? 그럼 메모리하고 지식을 뜻풀이 메모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글쓰기 방식을 메모리하고 캐치해 놨다가 다음에 또 먼저 풀어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4단계에서 분명히 지문의 논리 구조를 분석을 하고 요약 정리를 다시 교정해 보는 거야. 우리는 철저히 강조하지만 비문학 글을 읽을 때 오른쪽에 핵심을 구조적으로 빠르게 요약 정리하면서 읽으라고 제가 강조하거든요. 이 연습을 1년 동안 해서 수능날 그냥 눈으로 밑줄 치고 넘어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 문장 이해는 됐더라도 핵심을 고르고 핵심 문장들의 관계를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풀게 되고 오히려 요약 정리 안 하고 읽으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강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과제로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보면 1대1로 빨간 펜으로 요약 첨삭을 하는 게 현장 강의에서 그래서 논리를 강화시켜 주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것을 강의를 보면서 교정하고 또 해설편을 보면 요약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기출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읽기 능력을 강화하고 읽기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첫 단락이나 첫 문장을 통해서 아까 말한 나머지 것들을 빠르게 논리적으로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 쓰는 논리.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독서의 정석을 들은 친구들은 반드시 2단계로 넘어와서 기출 전문가로 실전으로 이제 훈련해 보는 거고요. 원리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2단계 정석은 듣지 않았지만 어쨌든 배경 지식 없이 배경 지식으로 풀려고 했던 친구들, 문장 뜻풀이 집중했던 친구들, 이제 배경 지식과 문장 뜻풀이가 아니고 논리라는 글쓰기로 어려운 지문도 낯선 지문도 빠르게 읽고 싶은 친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능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글쓰기 논리를 접근한다면 여러분이 몇 등급이든 지금 상관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도 1등급 비문학 만점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